장사이신 운영장님에게 홈택스가라는 한심한 사람들에게 한수 가르치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. 고구마를 한 100개는 먹은 것 같네요. 여러분, 제가 여러분에게 홈택스 까라고 하면 까시겠습니까? 당연히 안 까시겠죠. 왜냐? 일단 여러분들이 저에게 홈택스를 깔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의 홈택스를 깔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이 검찰입니까? 경찰입니까? 아니면 국세청입니까? 아무런 권한도 없는 양반들한테 개인정보가 가득한 홈택스를 굳이 뭐하러 까냐 이 말입니다. 설사 깠다 치더라도 일단 개인정보는 다 가리게 될 거고 세무사급 아니면 어차피 해석도 못할 거 익혀봐야 소득금액 증명원에 잡힌 소득이나 보는 정도일 텐데 그럼 로그인 라이브 영상이 아니고서야 소득과 세율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스크린샷으로 또 보게 된다는 건데 그럼 은현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스크린샷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? 또 스샷이네요. 은현장님이 설사 홈택스 스샷을 맞게 올려도 또 포토샵으로 주작했다고 하겠죠. 제가 은현장님이라도 안 올립니다. 지금 은현장님이 변호사나 세무사랑 다 의논 중일 거고 때가 되면 홈택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료도 다 공개되고 제출될 테니 설레발들 그만 치시고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좀 영상이 그럴싸해 보인다고 그걸 또 다 믿고 댓글로 은현장님 씹다가 진실 규명돼서 괜히 고소당하지 마시고요. 정확히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. 확충 편향도 자꾸 해버릇하면 버릇됩니다. 제발 선동 좀 그만당하세요. 좀 어떤 유튜브 채널에 완전히 선동당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상 트위지였습니다.